안녕하세요. SQLT 자격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소개입니다. 먼저 다음 랭귀지 중 다른 하나를 골라볼까요? 네, 답은 SQL이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여러 종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유일한 랭귀지가 바로 SQL이죠. 다른 언어와 달리 SQL은 비절차적이면서 집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데요. 기존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보지 않으신 비전공자 분들께서도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시는 만큼 독특한 알고리즘인 SQL을 공부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개발자들에게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데이터에 잘 접근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SQL을 작성하는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검정시험이 SQL-D이고요. 이번 강의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1차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SQL 개발자들의 직무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데이터 모델의 이해 및 분석은 우리가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사람이 살기 편리하도록 집의 설계가 잘 되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데이터 모델링, 바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말씀드린 이 SQL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유일한 언어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독특한 알고리즘의 감을 좀 잡으신다면 자격증이지만 단순 암기가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해하기가 쉽고 또 저절로 외워지고 그래서 SQL 가지고 활용하기가 수월해지는 재미있는 공부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요, 개발자들에게 요구되는 직무 능력을 두 가지 과목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과목 1,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에 주요 항목과 세부 항목이 있고요. 과목 2, SQL 기본 및 활용에 또 대해서도 이렇게 세부 항목을 나누어 놓았는데요. 저는 SQL-D 과목 2를 먼저 학습해서 SQL을 충분히 구현해 본 후에 과목 1의 모델링을 쉽게 이해하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해 놓았고요. 또 이론과 예제, 평가 문제, 기출 문제를 세부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각자 역량과 시간에 맞는 효율적인 부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복습하실 때도 취사 선택하셔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오라클의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샘플 데이터를 예제로 해서 전 강의를 관통해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설명하였고요. 또 2024년도 SQL-D 자격증 개정 후에 복원된 최신 기출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또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죠. 자격증 시험에 최적화된 노하우와 그 시험을 대비해서 포인트를 확실하게 그때그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물론 SQL 관련 지식부터 복잡한 데이터 분석 함수나 데이터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학생이나 실무자에게도 탁월한 역량 강화하실 수 있는 강의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과목 2를 먼저 이렇게 6가지 유닛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처음에 그 오라클 샘플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예제 테이블을 먼저 생성을 하신 후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반복 학습되어지는 내용이 저절로 외워지고 예제만 떠올리셔도 전체적인 내용이 다시 복기되도록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론과 이렇게 예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닛별로 뭐 평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로 확인을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목 2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실제 SQL을 작성해 보셨으면 과목 1에서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와 데이터 모델과 SQL이라는 두 가지 유닛으로 나누어서 확실하게 이론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문항은 객관식으로 총 50문항이 출제됩니다. 1과목이죠.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가 10문항, 2과목 SQL 기본 및 활용이 40문항. 각각 문항당 2점씩 해서 20점, 80점, 총 100점 만점이고요. 검정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이 1시간 30분이 여유있지 않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고요.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과락 기준이 있습니다. 40% 미만 취득하시면 과락인데요. 만약에 1과목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가 10문항에서 4개 이상 맞으시지 않으시면 총점 60점이 되는데도, 60점 이상인데도 합격하실 수가 없겠죠. 이상으로 강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